퀄리티도 호텔 조식이랑 비교를 하면 비교 불가할 정도로 너무 좋죠. 여행 직전에 만들 수 있다는 큰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됐던 것 뿐이었고요. 110ml, 그 여길 넘어가면 150ml. 보통 이 저울들이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한번 뚫어놓고, 여러분들은 출장 가거나 여행 가실 때 커피를 챙겨 가세요? 저는 원래 가볍게 가는 걸 좋아해서 따로 커피를 챙겨 가지를 않았었는데요. 호텔 조식에서 주는 커피가 너무 별로더라고요. 향은 뭐 있지도 않고요. 불편한 쓴맛들만 잔뜩 나니까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의 시작이 좋아야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여행부터는 커피 도구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녔었죠. 근데 이게 또 너무 짐스러운 거예요. 가볍게 다니는 저랑 또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는 저랑 막 부딪힙니다. 얘네들을 가져가 말어. 이걸 가져가야 되나 저걸 가져야 되나? 이것도 가지고 갔다가 괜히 짐만 되는 거 아니야? 아, 위험한데. 별 희한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혹시 저보다 더 좋은 방법들을 알고 계신 기비님들이 계시면 그 방법들도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가벼운 거랑 커피를 좋아하는 저의 선택지 첫 번째, 바로 드립백입니다. 사실 이 드립백이 우리가 집에서 내려 먹는 수준의 커피 퀄리티까지 나오진 않긴 하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맛의 커피를 챙겨갈 수 있고요. 퀄리티도 호텔 조식이랑 비교를 하면 비교 불가할 정도로 너무 좋죠. 얘가 너무 간편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솔직히 한 4박 5일 미만의 여행에서는 이 드립백이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행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때는 드립백이 별로가 되기도 해요. 드립백은 온도를 분산 상태로 가지고 다니는 거라서 향이 빨리 빠집니다. 그나마 저는 이 드립백을 파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행 직전에 만들 수 있다는 큰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됐던 것 뿐이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요, 우선 여러분들 근처에 드립백을 파는 카페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행 날에 맞춰서 드립백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맛의 온도로요. 아마 해줄 겁니다. 1박 기준으로 한 2개씩 챙겨가면 딱 좋거든요. 만약 주변에 이걸 파는 카페가 없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 원두랑 커피 도구를 챙겨가는 겁니다. 짐이 좀 늘어나긴 하는데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드립백보다는 확실히 좋은 맛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얘네들 다 가져가면 힘들잖아요. 경량화시키고 최소화시키는 건데, 일단 핸드밀 챙겨줍니다. 요즘 저희 구독자님들, 그러니까 귀비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핸드밀에 살짝 미쳐있는 상태입니다. 핸드밀이 주는 감성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드리퍼는 요 하리오 챙겨갑니다. 가볍고 부피가 작죠. 그리고 이 하리오 흰색 필터도 챙겨가시고요. 만약 깜빡하고 안 가져갔을 때는 손수건이나 페이퍼 타월을 깨끗이 씻어서 필터 대용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캠핑 가서 마스크로도 내려본 적이 있는데 일단 맛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보시는 것처럼 보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원두는 1인 기준으로 한 25g 정도를 챙겨가면 적당할 거고요. 그러니까 짝꿍이 있으면 한 50g 정도? 짝꿍이랑 같이 가면 좋긴 하겠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잖아요. 커피 실력이 빨리 늡니다. 여친이랑 만약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약배전보다는 중강배전 온도를 챙겨가세요. 약배전이 딱딱하거든요. 이 커피 가는 모습이 좀 우아해 하는데 약배전을 갈면 좀 낑낑거리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커피를 낼 때 커피빵도 약배전보다는 중강배전이 훨씬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생기고요. 게다가 커피 맛도 호불호가 적은 편이라서 커피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맛있어라 하는 커피가 바로 중강배전 커피입니다. 그냥 얘가 채포 챙겨가시면 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과의 여행이다 그러면 그냥 게이샤죠. 이제 온두를 가져갈 때는 이렇게 커피 봉투 채로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퍼즐락이 계시다면 반드시 퍼즐락으로 들고 가세요. 제가 들고 가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보시다 보면 곧 아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울은 뺍니다. 보통 이 저울들이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내에 들고 타야 되거든요. 수화물로 못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저울까지 챙겨가잖아요. 같이 간 사람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저 사람 저 커피 좀 많이 미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대신에 요런 이쁜 계량 원목 스푼 하나 찔러 넣어갑니다.
한 스푼에 10g 요게 만들어진 게 손잡이가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요 촉감이나 감성이 그런 불만들을 압도해버립니다. 요런 플라스틱 말고 이쁜 걸로 챙겨가는 걸로. 그럼 원두 계량은 이 스푼으로 해결이 될 거고요. 추출하는 양은 요번에 눈저울로 가는 겁니다. 눈저울을 쉽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은 다음 준비물인 요 서버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요 서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더욱 안 됩니다. 아니 사실은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이는 이 퍼즐락이 서버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놀라운 게 하리오랑 정확하게 사이즈가 맞습니다. 커피를 여기다 그냥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퍼즐락이 특이하게 여기 눈금이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보이는 첫 번째 눈금에 닿으면 110ml, 여기 넘어가면 150ml, 두 번째 눈금이 닿으면 200ml, 그 다음에 240ml.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 눈저울 정확도를 상당히 올려줄 겁니다. 그리고 환경 호르몬 걱정 안 해도 되는 소재인 건 아시죠? 제가 한 가지 걱정이었던 게 이렇게 커피가 내려왔다 치고요. 커피를 내리고 나서 내 거랑 이제 뭐 여자친구 거랑 이렇게 소분해서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를 때 요 벽 타고 물이 흐르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보세요. 하나도 안 묻어요. 자, 마지막 준비물 드립 주전자. 사실 요것도 과해요. 깔끔하게 종이컵 하나 챙겨가면 됩니다. 제가 캠핑 가서 자주 쓰는 방법인데 요 컵 한 2cm에다가 구멍을 내면 됩니다. 요 젓가락을 쓰면은 제일 잘 뚫히거든요. 핵심은 컵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뚫어주는 건데 처음에 이렇게 뚫으려면 좀 힘들거든요. 그때는 뒤쪽에서 한번 뚫어놓고 홈을 손가락으로 밀어놓고 다시 이렇게 크기를 좀 크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구멍 사이즈 보이죠? 바깥쪽으로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래야지 물이 안정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마 놀라실걸요? 생각보다 물줄기 조절이 너무 잘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티가 날래나? 자, 이거 보이시죠? 물줄기 조절 장난 아니잖아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있으면 오 할걸요? 가기 전에 구멍 뚫고 이렇게 연습 한번 해주고 가시고요. 요 2cm에 뚫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질게요. 자, 짧은 여행 그리고 짐 챙기기가 귀찮다 그러면 집 근처 드립백 만드는 로스터리샵을 이용한다. 모닝커피를 가능한 완벽하게 마시고 싶다. 핸드밀 하리오 드리퍼, 중간회전 온도랑 퍼즐락, 그리고 계량 스푼 넣어가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종이컵, 종이컵 안에 종이 필터.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여행이나 캠핑을 두 손은 가볍게 향은 무겁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이상 커피보다 당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커피 디자이너 제이비였습니다. 안녕! 힐링이 되어야 한다. 정말 훌륭한 카페가 여러 곳 있어야 된다. 그 나라 또는 그 지역의 전통 음식이 있거나 찐 맛집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숙소 선택은 조식이 잘 나오고 이동 시간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곳에 정한다. 마지막으로 너무 멀거나 너무 비싼 곳은 지금 못 간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간이기 때문에 쓸 땐 쓴다. 이렇게 해서 저의 이런 모든 교집합을 만족할 수 있는 곳이